오늘 책은 기획자의 습관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 이제 IT 붐 일어났을 때 그때도 웹 기획자였고, 지금은 이제 미디어 쪽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획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도 좀 기획자 스타일로 생각을 해요. 예술가는 아니거든요, 제가. 구찌, 인천공항, 삼성전자, LG전자, 서울시 캠페인의 브랜딩 전략을 맡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장순의 기획을 위한 특별한 습관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생활하고 공부하고 생각해온 작지만 반복적인 10가지 필수 습관들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의 습관들과 그와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 창세기와 니체, 움베르트 에코, 맥도날드, 코카콜라의 광고 이야기까지 인문학 분야의 학술 담론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저자 최장수는 본인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엘레멘트 컴퍼니 대표라고 합니다. 예, 쇼서머리 같이 보실게요. 이 책은 기획의 방법론이나 공식을 달달 외워 흉내내 봤지만 막상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누군가를 위한 책이다. 오늘을 빡빡하게 살아가는 당신에게 약간의 여유와 다소간의 용기를 주고 싶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별것 아닌 습관들이 어떻게 기획력을 증대시키는지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습관들이 내 기획력을 증대시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누군가를 보면 위안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수 있는 내 비밀 하나를 밝히겠다.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실렸던 IQ 평가에서 내 점수는 109밖에 되지 않았다. 100을 간신히 넘는 이 IQ는 아마도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어느 경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IQ가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0이라는 IQ가 굉장히 이렇게 평범해요. 그게 이렇게 아주 낮은 IQ는 아니고 이 사람 109 정도 되면은 그냥 멀쩡한 사람의 IQ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저 사람 좀 이상하네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두 자릿수 IQ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경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뭔가를 진행할 때 약간 이해력이 좀 딸린다거나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가 IQ 100은 아니라는 거. 참고로 보노보 침팬지의 IQ가 120이라고 한다. 그런 나도 지금 기획을 하며 먹고 산다. 기획이라는 걸 통해 브랜드를 분석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기획과 크리에이티브를 어려워하는 당신께 용기와 위로를. 기획이라는 단어가 주는 억압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공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즐겁게 상상하는 습관을 기르길. 기획의 방법론 혹은 공식을 달달 외우는 일은 이제 그만하기를. 생각이 자유로워지면 다양한 방법론들을 자유롭게 나만의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에는 천재가 없다. 마찬가지로 기획에는 정석도 없다. 파트 1 기획자의 생활 습관, 파트 2 기획자의 공부 습관, 파트 3 기획자의 생각 습관. 공부 습관의 그 서브 메뉴 중에서는 공부는 노력이다. 이런 게 있네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파트 1 기획자의 생활 습관. 생활의 발견, 엣지 오브 투마로우, 영화죠? 무척 좋아하는 영화다. 톰 크루즈의 액션도 액션이지만 영화의 시나리오가 참 좋았다. 주인공 빌 케이지는 광고인이었다. 광고회사가 망하자 군대의 홍보 장교가 된다. 외계인과의 전쟁에 나가 용감히 싸우자는 광고에 출연해 수많은 청년들을 군대로 끌어들이는 역할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 홍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자신은 전투병력이 아니라며 명령에 불복하지만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온다. 그리고 상관 명령에 불복해 탈영하려 한 파렴치한 군인으로 낙인 찍혀 계급까지 병사로 강등된다. 케이지는 첫 전투에 참여하자마자 외계인의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죽임을 당한다. 외계인의 피에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초능력이 담겨 있어 그는 전투에서 죽을 때마다 다시 당일 아침으로 돌아와 영원히 하루를 반복하는 군인이 되고 만다. 이런 그 시간을 되돌리는, 계속 같은 시간으로 되돌리는 영화들은 많이 있는데, 저도 이 영화는 이제 외계인과 전투씬과 뭐 그런 것들이 좀 액션씬이 있어서 재밌게 더 봤던 것 같아요. 영원히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그는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무수한 전투의 반복을 통해 실력이 뛰어난 전투병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외계인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되고 마침내 외계인을 전멸시킨다는 이야기다. 이 영화의 원작은 사쿠라 자카 히로시 글, 아베 요시토시 사파의 일본 소설 All You Need Is Kill이다.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다르다. 일본 원작의 타이틀은 주인공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외계인을 죽이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 강조된 듯하다. 이에 반해 헐리우드의 인식은 웬일인지 보다 철학적이다. 에치 오브 투마로우, 내일의 가장자리, 내일로 가는 듯한 순간에 다시 오늘의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영원히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 왠지 우리 일상과 비슷하지 않은가. 매일 학교에 가야 했던 초, 중, 고등학생의 일상. 1에서 8교시 후 자율학습, 이후 좀 더 자유로워지긴 했으나 별 다를 것이 없이 비슷한 나날을 반복해온 대학생활. 군 생활의 엄격한 시간 관리는 굳이 예시로 들지 않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출근해야만 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억지로 회식에 이른 아침 출근해 몸을 혹사시키고 그 가운데서도 버티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직장인들. 하지만 좀처럼 바라는 내일은 오지 않고 언제나 내일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또 하루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 감독은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는다. 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케이지의 한숨과 표정을 통해 수도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전투에 대한 지겨움, 회의감, 매너리즘을 표현한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비슷하지 않은가. 니체는 영원 회귀라고 말한다. 이 개념은 직역하자면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을 의미한다. 시간은 순환적이고 동일한 사건들이 동일한 순서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고자 사람들이 일탈을 하죠. 그래서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좀더 회사를 그만두는 건좀 너무 큰일이고,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배우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출근, 상사의 지적, 클라이언트의 끊이지 않는 요구, 가계 대출의 발생, 가족 문제, 취업 문제, 취업에 성공해도 여전히 반복되는 진로의 문제, 반복되는 고민과 술자리, 이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커리어의 고민.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영원 회귀의 생이라 할수 있다. 반복되는 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 조건이다. 하지만 그 공통 조건 하에서 그저 시간을 버티며 순응하고 살 것인지, 내일의 가장자리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려 노력할 것인지, 그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건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능력이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입속에 뱀이 들어가 목구멍을 꽉 물어버린 한 양치기의 이야기를 전한다. 저는 이 책을 안 읽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네요. 제목만 알죠. 그 양치기는 몸을 비틀고 캑캑거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아마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 죽을 것이다. 이 상황을 보고 짜라투스트라는 손으로 뱀을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지만 아무리 힘껏 당겨도 뱀은 꼼짝하지 않는다. 그러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명명한다. 뱀 대가리를 물어뜯어라. 물어뜯어라.
양치기는 뱀 대가리를 단숨에 물어뜯고 멀리 뱉어내고는 벌떡 일어나 환히 웃었다. 니체는 이 양치기가 더 이상 그 전의 양치기가 아니라 변화한 자, 빛으로 감싸인 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양치기는 생을 억누르는 필연적 조건을 극복한 사람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네요. 영원할지도 모를 동일한 조건 속에 사는 우리들, 그 안에서 내일의 가장자리에 머무는 대신 조금씩 꾸준히 생활의 틈새를 낼 수 있는 차이의 습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내일을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동일한 내일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내일을 기획하기 위한 작은 차이의 연습은 지금 우리 생활을 다른 무언가로 바꿔준다. 이 작은 차이의 습관을 통해 우리는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는 일체의 반복되는 억압의 조건들을 극복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생은 살아 움직인다. 생활은 살아 움직인다.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환히 웃는 자, 변화하는 자, 빛으로 감싸인 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차이의 연습. 내일의 기획은 공식이나 방법론, 프로세스 따위가 아니라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사실은 이 짜라투스트라의 예는 굉장히 좀 거친 예였지만 또 생각을 조금 이렇게 비틀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내일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작은 것들을 연습한다면 환히 웃는 자, 변화하는 자, 빛으로 감싸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네요. 관찰의 힘. 관찰은 한마디로 보고 살피는 것이다. 볼관, 살필 찰. 시선은 언제나 깨어 있어 보이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살필 줄 아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관찰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다. 선배의 안경테가 바뀐 것을 알아보고 안경 바꾸셨네요 라고 말하는 것. 동료에게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게 바뀌었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저 가게 결국 문 닫았구나 하고 거리의 변화를 눈치채는 것, 이런 일상적 행위가 모두 관찰이다. 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변화의 지점이다. 무엇이 그대로 있고 무엇이 변화했는지 파악해내는 관심이 필요하다. 감각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감각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상에 관심을 보이고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 짓는다.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파악한 뒤 내 생각과 행동에 반영할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 아담에게 사과를 파는 법.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무신론자들이여, 갑자기 등장하는 종교 텍스트 이야기에 불편해 마시라. 나 역시 종교가 없다. 기독교인이여, 성서를 텍스트로만 다루는 태도를 용서하시라. 필요하다면 불경이나 꾸란도 텍스트로 다뤄주겠다. 어쨌든 그렇답니다.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죠. 3장 4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 내용을 써놨네요.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아담도 받아먹었다는 거죠. 뱀은 인류 최초의 사과 마케터다. 예, 다시 읽을게요. 좀 재밌는 표현이네요. 진짜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요. 뱀은 인류 최초의 사과 마케터다. 마케팅했다는 거죠.
그것도 시장을 100% 점유한 성공한 세일즈맨이다. 당시 소비자는 단두 명뿐이었는데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사과를 판매했으니까 뱀도 남자보다 여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나 보다.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뱀 마케터에 따르면 먼저 사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에 들어온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는 영어로 번역하면 enlightenment이다. 이 단어는 빛이 들어온다, 빛을 밝히다라는 의미로 계몽, 깨달음을 의미한다. 사과를 먹으면 맛이 있다, 영양가도 높다, 또 아니고 지혜가 생긴다는 말을 남긴 것이다. 즉, 사과를 먹으면 신처럼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쵸? 이 하와는 이분은 영양가가 높거나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다 헐벗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먹으면 신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먹은 거죠. 그 한마디를 하자 여자는 스스로 생각한다.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 아니라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사과의 어떤 기능적인 면, 그리고 사과의 자아 표현적인, 뭐 영리한 사람, 영리하게 될것 같다고 느낀다. 결국 구매를 결정한다. 사과를 한입 베어 먹는 것이다. 뱀은 여자에게 구매 컨펌을 획득한다. 여자를 설득하면 일이 수월하다. 그후 창세기 기자는 자초지종에 대한 이런 방구 없이 남편도 받아 먹었다라고만 기록한다. 남자의 구매 결정은 매우 단순했던 것이다. 남자로서 아쉬운 결론이지만 인류 최초에도 구매 결정의 고유 권한, 컨펌의 주체는 여자였다. 강남 한 자동차 매장에서 내가 엿들었던 부부의 대화. 남편은 SUV를 사고 싶고 아내는 세단을 원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던 것과 겹쳐진다. 남자의 물건처럼 보이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구매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여자라는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된 대화였다. 근데 이거는 남자의 물건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그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그냥 본인의 고정관념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몇년후모 자동차 회사의 SUV 차량의 브랜드 전략과 브랜드 네임, 세일즈 아이디어를 기획하게 되었다. 동료들과 브랜드 전략, 컨셉, 네임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운이 좋았다. 론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판매였다. 우리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고, 모두가 동의한 관점은 구매 컨펌은 여자가 한다는 변치 않는 진리였다. 비록 SUV가 남자들의 장난감, 소위 어덜트 토이라고 하지만, 남자들이 이 차를 구매하고 운전하면 얼마나 좋은지 말에서는 아내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메시지 포인트는 여자를 향해야 한다. 이 차량의 특징은 이전 SUV 모델보다 트렁크가 넓어졌다는 것. 트렁크가 넓다라고 말해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 줄 알지? 라고 말하는 매우 정직한 매력 없는 태도다. 그보다 조용히 아끼는 사람 책상에 음료수를 하나 놓고 간다거나 노골적이지 않게 그 사람을 위해 양보하거나 하는 태도가 훨씬 매력적이다. 넓어진 트렁크를 표현할 만한 보다 매력적인 그러면서도 구매 결정권을 지닌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가 필요했다. 우리가 타겟으로 선정한 고객군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해 보니 여성들이 스토케라는 유모차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토케는 유모차계의 BMW라고 불리는 매우 비싼 가격의 프리미엄 유모차다. 이 유모차는 다른 일반 유모차처럼 작게 압축되거나 접히지 않는다. 사이즈도 다른 유모차에 비해 엄청 크다. 볼드한 바디감을 자랑하는 이 유모차는 아이를 태우고 가는 엄마의 표정을 보다 당당하게 만들어준다. 그녀들을 세련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성으로 보이게 해주는 신박한 아이템이다.
그런 스토케가 들어가는 차량은 일단 트렁크가 크다는 이야기다. 이 유모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애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분들은 이 유모차에 따라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트렁크가 넓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매력이 없었다. 우리는 이 차에 스토케가 들어갑니다라는 세일즈 토크를 제안했다. 100번 나은 멘트였다. 참고로 이 차는 출시한 지 4개월 만에 1년 양산 목표의 2배 가까이 판매 계약되었다. 사과 하나를 선택할 때도 여자의 말을 들어야 했던 인류 최초의 역사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여성을 잘 관찰하고 여성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브랜드가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남자가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구매 영향력 내지는 구매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말이다. 내 경험상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80에서 90% 이상은 결정권이 아내에게 넘어간다. 쉽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도 절대 아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거리의 소음에도 정보가 있다. 길거리에는 활력이 넘친다. 난 사무실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리프레시가 되는 편이다. 내가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언제나 답답하다. 천국 같은 사무실, 크리에이티브하고 리프레시를 주는 사무실, 내가 보기에 그런 건 없다. 많은 이들이 특정 글로벌 IT 기업의 사무실 문화를 부러워한다. 침대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고, 놀이기구도 있고, 일단 폼나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게 아마 구글로 유명하죠? 근데 구글 말고 비슷한 회사들이 약간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달리 본다. 숙식이 제공되고 놀이기구까지 있다는 건 사무실을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디자인되었다는 것이고, 회사 주변에 식당을 많이 찾아보기 힘들고, 워낙 집이 먼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런 디자인의 사무실은 밥도 회사에서 먹고, 집도 가지 말라고, 말고 일하라는 무언의 암시가 아닐까. 물론 농담처럼 흘리는 말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길. 다시 길거리로 돌아오자. 길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걸어 다닌다. 다양한 공간의 첫인상, 매장에 입구 간판 등을 접하기도 한다. 기분에 따라 생기발랄한 거리를 택할 때도 있고, 우중충하고 어두운 길거리를 가볼 때도 있다.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두 부류의 곳을 균형감 있게 다녀봐야 한다. 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봐야겠다 싶으면 정말 집중해서 거리를 살피는 편이다. 그리고 길을 자주 다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다. 무언가 거리에서 영감을 얻고 관찰하고 싶다면 일단 차를 두고 나와야 한다. 거리를 걸어야 하니까. 그리고 되도록 이어폰을 끼지 않는다. 거리의 소음 역시 중요한 단서다. 버스, 택시의 경적, 자전거 벨소리, 사람들이 걸으며 내는 소리, 부딪힐 때 미안하다는 말, 택배 중국집 등의 배달 오토바이 소음, 경찰차 사이렌, 사람들의 대화,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호객군의 목소리, 브랜드 매장별로 외부의 관심을 끌고자 틀어놓은 음악, 모든 것이 거리에 소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꼽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소음들이나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죠. 집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죠. 길거리는 무정형의 오케스트라다. 그 소음들은 거리에 활력을 준다. 난그 기운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리고 몸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각인시킨다. 그곳의 교통량과 배달되는 정도,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 유행하는 음악이 뭔지, 호객군은 어떤 기획으로 무엇을 제안하는지, 아이폰은 이런 모든 정보 수집을 단한 방에 차단한다. 아이폰이 아니군요. 이어폰은 이런 모든 정보 수집을 단한 방에 차단한다. 가급적 거리를 관찰할 땐 이어폰을 끼지 마시길. 거리를 다닐 때 이어폰을 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평소에 난 특별히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관찰하려 들지 않는다. 다만 거리의 소음을 듣고 간판들을 쭉 둘러보는 습관이 있다. 어떤 가게가 망하고 흥했는지 거리 간판의 역사를 살피게 된다. 게다가 간판을 살피면 브랜드 네이밍 트렌드까지도 엿볼 수 있게 된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의 패션을 본다. 헤어스타일, 가방, 아우터, 신발의 스타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패션을 통해 자기 몸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도 살핀다. 그리고 다음에 내 패션을 조정할 기회가 생기면 거리에서 봤던 것을 참고한다. 별도로 패션 잡지를 보지는 않는다. 집에 텔레비전도 두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난 완전 중독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나태함과 방만함을 차단한 것이다. 대신 유행은 거리에서 파악하는 편이다. 거리의 관찰은 내 취향과 구매 생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난 신발을 사야 할 때 최소 1에서 2주간 길거리에서 사람들 신발만 쳐다보고 다닌다.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색상은 무엇이고 브랜드는 무엇인지, 하이탑이 많은지, 컴퍼스가 많은지, 워커가 많은지, 구두가 많은지, 신발과 어떤 바지를 함께 매치하고 다니는지, 신발에 따른 걸음걸이들은 어떻게 다른지 습관적으로 쳐다본다. 관찰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신발을 살때 우리는 보통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샀을 때, 예전에 샀을 때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 편했다, 나한테 잘 어울렸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1, 2주간 길거리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본대요. 그래서 색상은 뭐고, 브랜드는 어떤 거고, 하이탑이냐, 컴퍼스냐, 워커냐, 구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바지와 매치를 시키느냐. 그리고 신발에 따른 걸음걸이가 어떤가. 포멀한 구두를 신는 사람이 발을 질질 끌면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닐 때보다는 제가 날씨가 지금 굉장히 지금 더운 상태라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가을하고 봄 때는 보통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때 지하철에 앉아서 내가 신발 살 때가 되면 사람들 신발을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그래서 아, 이런 신발을 신는구나. 그리고 나는 회사를 다니는데 이게 너무 캐주얼하지 않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좀 적당하게 잘 매치한 게 있으면은 아,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런 스타일의 색깔을 신는 것도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포멀한 구두를 신으며 통이 넓은 힙합 팬츠를 입진 않는다. 종종 거리에서 반복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 벌써 시각적으로 정이 들어버린 그런 사람. 그 사람의 패션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내가 망원역에서 자주 봤던 그 남성은 구두를 신고 수트를 입을 땐 매우 반듯한 걸음새였으나 농구화와 배기 팬츠를 입을 땐 껄렁껄렁한 걸음걸이였다. 신발과 옷은 단지 실용성이나 패션 아이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옷을 입는 행위는 태도를 입는 것이라는 의류 브랜드 배트멍 디자이너의 말이 생각났다. 마찬가지로 가방을 사야 할땐 1, 2주간 가방만 쳐다본다. 이발을 해야 할땐 헤어스타일을 바꾸려 할 때도 거리에서 사람들 스타일만 쳐다보며 다닌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관찰하다 보면 대략 요즘 유행이 뭔지, 어떤 컬러가, 어떤 브랜드가, 어떤 스타일이 대세인지 금세 파악하게 된다. 남들이 하고 다니는 걸 따라 할 때도 있고, 그와 정반대로 할 때도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 다만,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거리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 늘 그곳에 있다. 단지 조금씩 변화할 뿐이다. 그 변화의 속도와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인사이트는 통찰이죠. 이는 기획을 위한 좋은 자양분이 된다. 인위적으로 만든 브랜드 보고서나 책 따위보다 거리에서 관찰을 생활화해보자. 개인적으로 나는
트렌드 관련 책은 읽지 않는다. 향후 십수년간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트렌드 책은 읽지 않을 생각이다. 트렌드는 최소 10년을 가야 하는 것인데 매년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표현과 단어만 바꾸어 새로운 현상인 듯 꾸미는 태도는 정직하지 못한 분석이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트렌드를 쫓지 않는 건지. 근데 여전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그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그 이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예전보다는 좀 그게 둔감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개성을 더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트 2, 기획자의 공부 습관. 네, 나의 독서 이론. 좋은 책은 일단 사둔다. 나는 쇼핑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하지만 물건을 많이 사지는 않는다. 윈도우 쇼핑은 영화 보는 것만큼 즐겁다. 비록 피곤하지는 하지만, 그래서 매장을 돌아다니기 전에는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먹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짐을 최소화한다. 어떤 아이템을 획득할지 모르니 가급적 빈손으로 다닌다. 서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서점을 돌아다니다 보면 각 분야별로 눈에 들어오는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 책들이 있다. 실제로 수년간 그런 책들이 많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어떤 사람들이 내가 사려다 포기한 그 책을 인용하고 칭찬하는 걸 보면 아, 그때 살걸 하고 다시 원점에 가거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다.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내가 좋아하고 괜찮게 생각했던 책들은 대부분 절판됐다. 그중 일부는 출판사 전화해서 구매했지만 나머지는 구하지 못한 것도 많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샀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날은 하루에 50만 원치 책을 산 적도 있다. 그달은 카드값을 아껴야만 했고 먹고 싶은 술과 음식을 포기해야 했다. 책은 안 팔리면 바로 절판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표지 디자인과 마케팅, 편집 상태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다르니 절판되었거나 안 팔린 책이라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책은 아니다. 개중에 훌륭한 책들이 엄청 많다. 조금이라도 오래된 책이면 구하기 어려워지곤 하니 괜찮다 싶으면 가급적 절판되기 전에 사두는 것이 장땡이다. 한 번은 엄청 훌륭한 원서를 발견했다. 그래서 절판이 두려워 바로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뿌듯해하며 집에 돌아왔다. 집에서 책을 훑어본 뒤 미소를 띤채 책장에 정리하다 보니 아뿔싸 그 책이 집에 있는 건 아닌가. 때론 그렇게 두 권씩 갖고 있는 책도 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지 않나요? 이제 예전에 살려고, 아, 읽으려고 이제 샀다가 앞부분만 좀 읽다가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그 책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책보다는 영화인 경우가 더 많죠. 요즘이 아니고, 어쨌든, TV에서 영화 소개하는 프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 구분이 안 가요, 실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우리 쪽에. 비슷한 것 같아요, 책도. 그런 나를 보면 내 가족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많은 책을 다 읽고 또 사는 거야? 다 읽었을 리 없다고 답한다. 그런데 왜 자꾸 책을 사느냐고 한다. 집에 읽는 거나 다 읽고 사라고 한다. 집에 읽는 거나 읽거나 다 읽고 사라. 그렇게 얘기한다네요. 하지만 책은 라면이 아니다. 한 봉지 다 먹어야 다른 한 봉지를 먹는 라면 같은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읽지 않은 책들도 언젠간 읽게 돼 있다. 책은 좀 묵혀둬도 괜찮다. 요즘 난 3, 4년 전 묵혀뒀던 고전들과 이 책이 여기 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소한, 하지만 분명 내가 구입한 책들을 읽고 있다. 지금은 팔지 않는 책들이다. 좋은 책은 미리 잘 사둔 스스로가 대견하다. 좋은 책이 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둘 것. 손해 볼 일은 없다. 이게 파트 2.
기획자의 공부 습관에 이제 독서에 관한 본인의 이제 습관을 쓴 거죠. 파트 3, 기획자의 생각 습관, 발상의 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보게 될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 아이디어를 함께 즐기게 된다. 기획자 역시 그러하다. 다만 기획자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한다. 저런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다. 그리고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난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잖아 하며 이내 스스로를 질책한다. 기획자의 생활은 다소 피곤하다.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전략적 논리가 탄탄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차근차근 했다 해도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비즈니스 모델, 브랜드 네임, 디자인, 마케팅, 프로그램, 광고, 시안, 상품 아이디어 등이 시선을 끌지 못한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사실 저도 기획자가 된 이후에 처음에 적응하는 데좀 힘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제 웹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디자이너는 업무가 좀 길기는 하죠. 업무를 계속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이제 화면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점이 있는데 업무가 끝나면 집에 가서는 평온해요. 그런데 기획자가 된 이후부터는 항상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렇지 않으면 기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좀 피곤하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적응도 되고, 저에게 좀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클라이언트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다움과 참신함을 갖추길 바란다. 하지만 모든 기획자가 매일같이 참신한 것만 생산해내기는 어렵다. 기획자는 무거운 돌을 들고 산 정상을 향하는 시시포스이다. 무거운 기획이라는 돌을 굴려 마침내 결과물을 만들어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다시 정상에서 굴러 떨어진 그 돌을 끌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산 정상에 돌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삶을 사는 기획자들이 많다. 하지만 진정한 기획자는 정신과 감성이 늘 깨어 있고 활기차다. 세상의 모든 의미를 파악하려는 듯 눈은 영롱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한다. 새로운 기획을 내보이려면 세상을 언제나 낯선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세상은 언제나 낯선 관찰 대상이다. 낯선 세계 속에서 모골은 모두 곤두서 있을 정도로 날카로울 때가 많다.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관찰하고 습득된 인식과 판단의 덩어리들은 새로운 발상을 위한 시작을 알린다. 세상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은 감상하고 이해하고 숨은 무언가를 파악하기 위한 대상이다. 기획자에게 세상은 언제나 익숙하면서 낯설다. 잡히는 듯 싶더니 어느새 빠져나간 물고기와 같다. 1년 전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포르나세티 전에 갔다가 어떤 그림을 봤다.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포르나세티라는 사람의 미술 전시회에 간것 같은데요. 나는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잿빛으로 물든 손과 새빨간 물고기가 대비를 이룬다. 손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거칠어져 있다. 마침내 그 손은 물고기를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잡는 데 성공한다. 손은 어느새 물고기의 비늘과 닮아 있다. 아래는 당시 이 그림을 보고 기록해 두었던 감상평이다. Fish in the hand. 미끄러워 잡히지 않는 물고기처럼 사태의 본질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손 안의 물고기는 도달하기 어려운 통찰의 경지를 상징하는 듯하다.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그것도 전력을 다한 손이 아니라 무심한 듯 자기 자신 있는 손으로. 피사체의 포스처는 매우 미끄러운 물고기를 매우 간단히 잡았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화가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보여준다.
때론 오만으로까지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나처럼 해봐, 못하면 말고. 그 손은 바로 기획자의 손이다. 세계를 기획하는 그는 자신만만하게 한 손으로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다. 하지만 기획자는 물고기를 잡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이미 그의 시선은 또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천 개의 눈, 천 개의 길. 가급적 아침 미팅을 잡지 않는다. 일상에서 남들을 최대한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흡수하려면 일과 중에 내 생각을 하고 내 공부를 할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 시간은 대부분 남들의 일과가 끝날 때이다. 그래서 기획자들은 야행성이 많다. 실제로 다른 방해를 받지 않으며 기획을 할수 있는 시간은 대개 일과 후이다. 뭔가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생활인 듯하다.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일과를 망쳐버린다. 지각을 하더라도 난 잠을 더 자는 편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새벽까지 기획으로 고민을 하다 지각하는 경우는 문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지각하면 가차없다. 그날 하루 머리를 잘 굴리려면 아침에 5분, 10분이라도 더 자두는 게 낫다. 아침에 미팅을 잡게 되면 속을 편하게 하고 머리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워밍업, 미팅 장소로의 이동, 아침 미팅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전 확보해야 할 시간이 적잖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 확보 없이 진행했던 아침 미팅은 내 기준에서는 대부분 실패였다. 내 머리가 멍했으므로 게다가 아침에 지각까지 하게 되면 정말로 낭패다. 그래서 난 가급적 내가 먼저 오전 미팅을 잡지 않는다. 할일 없이 오전 미팅을 잡게 되면 전날 저녁 9시 정도에 잠을 청한다. 감사하고 미안하게도 아내가 육아를 도맡아주고 있지만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잠시라도 놀아줘야 한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내 일을 해야 한다. 잠을 일찍 잘수 없는 형편이다. 아침에 미팅 없이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해야 그날 마음 편하게 업무를 볼수 있는 것이다. 기획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간대를 명확히 파악하고 생활을 그에 맞춰보자.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반드시 나에게도 맞는 방식은 아니다. 전국에서 아침형 인간을 떠들어 댈땐난 그와 관련된 내용은 한자도 읽지 않았다.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출근을 해도 조금 늦게 일어나 출근을 해도 퇴근이 늦는 건 매한가지였던 시절이다. 세상을 온갖 방식으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기획자로서는 머리를 절대적으로 쉬어줘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생활이라면 가급적 아침에 중요한 일을 약속하지 말자. 가능하다면 늦게 출근하는 방법을 기획해보자. 그것도 안 되면 출근한 후 어떻게든 틈틈이 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창업을 하기 전 직장 생활을 할때 했던 방법들인데, 잠시 화장실 가서 낮잠을 자든, 당당하게 상사에게 말하고 사우나를 다녀오든, 차라리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잠을 청하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면 반차를 써서라도 쉬었다 오자. 단 그런 부탁은 친한 상사에게 할 것. 그리고 그날은 일을 제쳐두고 무조건 쉬어둘 것. 여기서 화장실에서 자는 게 잠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사실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그랬던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가 이목 쪽하고 이 어깨 쪽, 승모근 내려오는 쪽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항상. 이게 괜찮을 때는 많지 않고, 지금 계속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이렇게 팔을 계속 드는데, 지금 좀안 좋은 상태인데, 아, 이게 좀 편하려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오래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해져요, 어깨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좀 이제 피곤할 때 어깨가 더 무겁고, 그럼 화장실에 가서 가끔 그 변기 위에 앉아서, 그렇죠? 변기 뭐 이제 바지는 안 내리고 바지는 다 입고 변기 위에 앉아서 뒤로 이렇게 고개를 젖히고 한 실제 자는 시간이 길진 않아요.
너무 피곤할 때 가는 거니까 한 5분 정도? 5분도 길 수도 있겠다. 한 3분? 잠깐 잠이 들고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좀 강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모르겠어요. 기획을 하는 이제 초기 기획자들, 이제 초심자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책일 수도 있겠는데, 책을 너무 좀 쉽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나열한 방식이라서 저한테는 그게 좀 흥미롭지는 않네요. 그래서 좀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괜찮을 것도 같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기획자인데 너무 기획이 안 나와. 근데 사실 본인이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획을 하잖아요. 자신의 삶도 기획하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기획자인데, 어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신이 어떻게 지금 해야지, 생각이 조금 폭이 넓어지거나, 깊어지거나,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이 책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책은 생각을 좀 넓히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어쨌든, 기획자의 습관. 저도 기획자로서 재밌게 읽었습니다.